이제 착한 도둑은 이걸 보고 이제 갑자기 빨간 꽃, 노란 꽃 그러죠. 은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사기 노래 속에 빨간 꽃, 노란 꽃 그러죠. 그러니까 빨간 꽃은 이상한 도둑, 이상한 도둑 무당벌레를 뜻하고요. 그다음 노란 꽃은 나쁜 도둑을 뜻합니다. 꽃밭 가득 꽃바가드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제 착한 도둑이 부르는 이 노래에 이제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을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관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에 대한 앞으로 펼쳐질 이렇게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은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습니다. 우리나 좀 마시고 가자. 아씨, 너 어떡하지? 샤이먼 버그 무당벌레 제작기 씬 넘버 14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나쁜 도둑이 이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물이나 좀 먹고 나가자.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촬영을 할 때 여기서 고정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잡고 있습니다. 나둑이 일어섰을 때 카메라를 살짝 들어 올리죠. 보세요. 여기서 카메라가 살짝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가는 그 동작을 카메라 감독이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틸업하고 물이나 좀 마시고 가자. 따라가죠. 이 장면 때 카메라를 고정시켜 가지고 이렇게 팬을 해서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정적이잖아요. 여기서는 살짝 좀 긴장감도 있고 역동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트래포드에 고정시켜서 팬을 하는 게 아니고 팬이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잡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팬, 이렇게 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카메라가 이렇게 들고 핸들스 살짝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역동적이게 보이게 따라가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먹죠. 물을 먹고 띵동 하는 소리는 실제 촬영할 때 이 처음 여기서 스탠바이 1, 2, 3 액션에서 풀로 가는 거예요. 풀로 쭉 가다가 이 소리는 촬영했을 땐 이 소리가 절대 나지 않아. 이 소리는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 때 이제 초인종 소리를 입힌 거고요. 이제 배우가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착한 도둑에 대한 촬영샷, 촬영씬을 다 찍고 나쁜 도둑의 씬을 찍고 그리고 아까 초인종 소리 같은 경우는 실제 촬영할 때 초인종 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요. 이제 배우한테 감독이 촬영 콘티를 설명하면서 이때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먹고 그리고 나서 아까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 깜짝 놀래가지고 물을 먹다가 앉는 그런 연기까지 주문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이제 나쁜 도둑은 되게 연기를 잘한 거예요. 왜냐면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그걸 계산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아씨, 너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촬영했을 때는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또 하나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아씨, 너 어떡하지? 카메라가 무빙이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감을 두고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나쁜 도둑이 카메라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메라 감독하고 배우하고 연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계산된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죠. 다가오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냉장고 샷에서 무빙을 살짝 주면서 펜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촬영을 했을 때 나쁜 도둑이 아 물이나 먹고 나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빙하고 물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카메라 앞으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살피고 여기까지.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이상한 도둑은 장롱 한쪽에 이불을 감싸고 애벌레가 돼서 자고 있고요. 나쁜 도둑은 나가려고 했는데 이 집에 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착한 도둑이. 근데 착한 도둑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딱 보죠. 왜냐면 나쁜 도둑은 이런 걸 봤을 때 좀 무서워 했어요. 이상한 도둑은 뭐 거의 반응이 없었고요. 근데 착한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죠. 어? 뭐 어린아이처럼 되게 순수하게 정말 이게 소름 끼치는 어떤 그런 장면이거든요. 거의 사이코죠. 거의 얘한테 걸리면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길거리 다니다가도 뭐 이런 사람 만나면 솔직히 정말 무섭잖아요. 착한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 해맑게 웃는 이 모습이 저는 좀 많이 소름 끼쳤다. 착한 도둑은 이걸 보고 이제 갑자기 빨간 꽃, 노란 꽃 그러죠. 은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사기 노래 속에 빨간 꽃, 노란 꽃 그러죠. 그러니까 빨간 꽃은 이상한 도둑, 이상한 도둑 무당벌레를 뜻하고요. 그 다음 노란 꽃은 나쁜 도둑을 뜻합니다.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제 착한 도둑이 부르는 이 노래에 이제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을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관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에 대한 앞으로 펼쳐질 이렇게 주제를 던지는 겁니다. 이 촬영은 이제 다시 티럭을 살짝 카메라가 살짝 내려가면서 나쁜 도둑을 카메라는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쵸? 현관문으로 나가면 착한 도둑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화장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는 살짝 실다운 하면서 초점을 나쁜 도둑한테 맞추는 거죠. 하지만 바깥에서 착한 도둑의 사운드는 들어옵니다. 사운드는 편집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 이 촬영을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실제 촬영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다리가 맞는 촬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착한 도둑, 나쁜 도둑의 촬영을 따로 편집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 바깥에 사운드 들리죠? 사운드는 이제 편집해서 입힌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쁜 도둑이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럼 다음 신남부 15 강의에서는 착한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